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. 복권 사오신 거예요? 어머, 이것저것 종류별로 정말 많이도 사셨네요. 근데 매번 당첨도 안 되고 이렇게 쓸데없이 돈 버리실 거면 저희 그냥 간식이나 사주세요. 뭐? 저들, 이거는 그냥 복권이 아니라고. 이 복권은 말이지, 뭐라고 해야 하나. 그래, 너네들 그 네일아트 같은 거야. 네? 네일아트요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복권이랑 네일아트? 저들이 그 맨날 손톱에 뭐 칠하는 이유가 자신감 때문이라며. 이 박 팀장도 그렇다고. 복권에 당첨될 생각만 하면 일주일을 자신감 있게 아주 기분 좋게 버틸 수 있다고. 어머, 팀장님, 그런 거라면 저도 있죠. 바로 카드값. 가끔 정말 너무나 사표 쓰고 싶은데 이 카드값 나오는 거 보면 버틴다니까요. 그래서 저는요, 회사 다니기 싫을 때, 사표 쓰고 싶을 때 크게 하나씩 질러요. 은지씨, 은지씨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사표를 쓰고 싶다고 그래.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. 이 박팀장 같은 사람 어딜 가도 없어. 잘 새겨들여. 있을 때 잘해. 네? 팀장님, 저는 팀장님 때문에 사표 쓰고 싶단 말 안 했는데요.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? 아무튼 저도 이번 달은 팀장님처럼 복권 한번 질러볼까 했는데 복권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면서요? 몰랐어, 은지씨? 아유, 은지씨 아직 사회생활 멀었네. 복권 카드 결제 안 돼. 그거 참 이상하지?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닌다고. 맞아요. 문화상품권도 그렇고 지하철 승차권도 꼭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요. 저 교통카드 충전할 때마다 현금 없어서 당황할 때가 진짜 많아요. 현금 1층에 가서 돈 뽑고 오면 지하철 늦고. 아, 정말. 다들 정말 까칠하다. 그냥 현금을 내면 되지. 뭘 그렇게 깨구라. 직업에 몇만 원씩은 그래도 꼭 넣어놓고 다니라고. 자, 그건 그렇고 나 이제부터 즉석 복권 긁을 거니까 다들 나한테 말 걸지 마. 다 조용히 해. 나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. 오늘 극한상사에서는 카드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 지갑에 지금 현금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? 뭐 카드와 간단결제 등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요즘 정말 카드 한 장? 뭐 아니면 휴대폰에서 각종 페이로 결제 많이 하니까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저도 극한상사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지갑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현금 정말 천 원도 없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. 복권과 편의점 문화상품권 그리고 지하철 네, 선불권 카드, 정기권 카드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데요. 복권은 카드를 이용한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. 문화상품권의 경우 카드깡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. 특히나 지하철 카드,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시민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해서 좀 어렵다. 이런 입장입니다. 뭐 물론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결제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건 나랑 해당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 세상에 뭐 카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나. 그쵸. 그냥 풀빵 사 먹는 데서도 카드 결제 됩니다. 이렇게 써있는 곳들도 있던데요. 한편으로는 요런 것들은 그래도 현금으로 사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?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.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,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